저는 협동조합 비대표를 맡고 있는 유인기입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2014년도에 부산커피교육학원을 위시해서 그리고 커피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커피 부자재를 판매하는 업체 등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면서 중증장애인을 위시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유럽 아시아권 계약을 에피코사와 맺고 매일매일 신선한 커피를 로스팅하여 대기업 및 관공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 직원들은 전문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커피를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이오피아, 콜롬비아 전원대에서 고산지대 지방에서 직수입해가지고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건강한 커피를 공급하는 우선적으로 하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먼저 따게 됩니다. 따고 커피를 수입해서 적재하는 것부터 그리고 커피를 바리스타에서 내리는 것, 그걸 가지고 판매하는 것 전 부분을 거치면서 커피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얘들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데 큰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